아, 됐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WJP의 팀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타겟팅했던 그런 시장은 이런 수산 하이드로폴이라는 시장이었는데요. 이 시장은 현재 시장에서 상용화 제품들이 나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마치 여행 가방에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엄청 해결성이 좋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현재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가지기 때문에 좀더 사람들이 많은 접근성을 가지기 위해서 싸은 가격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이번에 캡스톤 프로젝트 지원하게 됐고요. 이 타임라인을 저희가 초기에 계획서에 짰던 것은 다음과 같이 12월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서 일단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 시점까지 오토 테스팅을 끝내고 그 다음에 풀 버전 테스트, 모듈러 방수를 향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최종적으로 2년밖에 되지 않은 이 시기라는 이점을 살려서 커뮤니티에 공개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작하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요새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추진부의 모습인데요. 가운데 부분에 임펠러 및 임펠러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끝에 달린 부분은 편향 추력 및 이제 역추진을 할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고요. 이쪽에는 모터, 최대 2kW 출력을 낼수 있는 모터와 뒤에는 모터 컨트롤러, 그리고 전체를 물로 냉각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신호 입출력 및 데이터 로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PEX4 오토파일럿 보드입니다. 이 보드는 흔히 드론에 사용되는 보드인데요. 저희는 이 보드를 사용하여 쇼트리 입력을 이제 모터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만큼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등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 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추진부 전자 부품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작한 간단한 스로틀 구조인데요. 이 알루미늄 프레임 위에 베어링을 두 개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스로틀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이 스로틀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스로틀 부품에 방수가 되는 가변 저항과 방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방수가 되어 있는 파워팩 안으로 신호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방수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납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대 100A까지의 전류가 흘러도 문제없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작하다가 좀 실패를 한 영상인데요. 이제 좀 비교적 굉장히 굵은 와이어 커넥터를 납땜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무연납과 좀 출력이 적은 인두기를 사용했을 때는 좀 납땜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납과 인두기를 교체하고 제대로 납땜이 된 것입니다. 네, 이제 동체 구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체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터와 배터리가 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수 페어팩을 먼저 우선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3D 모델링으로 디자인한 것을 이제 아크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요. 엑스브라지는 레이저 커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아크릴을 잘라서 부품을 만드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파복이 들어갈 모터의 디멘션에 맞게 아크릴을 잘랐고요. 그래서 그 다른 부품들을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이용해 붙여서 방수 파워팩을 만들고 실리콘을 그 모서리에 덧대서 방수를 위해 실리콘을 덧댄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터까지 함께 담겨있는 파워팩을 보고 계시고요.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릴 파워팩을 만드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열에 의한 균열도 같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거를 대신에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만든 파워팩을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저온 브레이징을 이용해서 저희가 알루미늄 부품을 묻혀서 파워팩을 만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품을 묻힌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빨리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저온 브레이징 이용을 했지만 이렇게 저희가 다른 부품도 열의 인양 변형이 심각하게 나타나서 저희가 파워팩을 만들기 위해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요. 용접에는 실패를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볼트를 이용해서 얘네를 체결하면서 파워팩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새로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볼트로 체결되어서 만든 파워팩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제 볼트 부분에는 강링을 끼워서 저희가 방수를 위해 볼트 부분에 강링을 끼웠고요. 모서리는 아까 아크릴 파워팩과 같이 모서리 부분에 실리콘을 덧대서 방수 파워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부품도 되게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가공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파워팩의 전체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검은 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하이드로 포인. 그리고 이제 선체의 모습인데요. 선체의 3D 모델이.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프레임을 프로파일을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을 저희가 이 핫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잘라서 선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선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체와 파워팩까지 모두 말씀드렸고요. 남은 건 하이드로 포일인데요. 네, 그래서 하이드로 포일은 이제 이렇게 3D 모델 디자인을 하였고요. 이거는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뽑았는데, 만든 과정은 뛰어넘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품입니다. 영상은 뭐 바로. 그래서 저희 테스팅을 하는 영상을 이제 최종 목표를 가장 비주얼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건 저희가 직접 안전한 테스트 장소에 가서 테스트를 했던 것인데, 어떻게 굉장히 세 보이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깨달았던 점이 이 출력으로도 충분히 파워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출력계에서 에너지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어도 오토젯 자체에서 추진부를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아직 이거 테스트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아직은 논의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현재까지 테스트된 모습은 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2년 전에 나왔다는 그 제품하고 차이점이 뭐죠?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이제 휴대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또한 기능적으로 차이점이 뭐죠? 훨씬 더 타기 쉬운 구조로 좀 제작하였고요. 기존 제품 이름은 뭐예요? 뭐라고 생각나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리프트 코일이라고 쓰나? 리프트 코일. 네. 타기 쉽다는 게 그거 뭐 어떻게 만들어서 타기가 쉬운 거예요? 그 제품의 특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허에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이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특허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냥 좀 더 작게 만들고 좀 더 타기 쉽다. 그렇지만 모든 건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특허 침해거든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방금 질문하신 부분이 특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특허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 디자인 사실상 굉장히 초기 디자인에 가깝고 저희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이 한국에는 현재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을 저희가 직접 선택해서 여의도 선착장에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쪽 기업 분들과 말씀을 나눈 바로는 아직까지 이런 워터젯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프로펠러식이지만 워터젯 시스템으로 한 경우는 많이 없었고,
아까 저 회사는 프로펠러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워터젯 시스템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에서도 실제로 저희한테 워터 시스템으로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것을 R&D식으로 저희한테 산업협력식으로 하는 것도 제안을 하셨고 말씀해주신 부분대로 저 기업이 가장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그 한국 기업에 걸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는 이제 로얄티식으로 이제 비슷한 제품들을 시장에 대해서 받고 있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은 이제 참 창의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로얄티 주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하는 거에 뭐가 불편한 점을 우리가 해결을 해서 네. 특허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야 의미가 있지. 그거랑 똑같이 만들고 로얄티 줄 건데 이러면 창의 설계에 대한 의미가 없죠. 아,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거랑 다르게 저희가 워터젯을 이제 한 것은 워터젯과 네. 프로펠러의 차이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차이점이 될 수 네. 있는데 워터젯이 왜 프로펠러보다 좋은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결과로만 봤을 때는 워터젯을 만들었더니 안 갔잖아. 네. 그러면 듣는 사람은 프로펠러를 해야 되나? 얘는 워터젯이고 잘못 선택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네. 워터젯이 프로펠러보다 좋은 이유. 그래서 선두주자들은 프로펠러 썼지만 우리 워터젯을 써서 지금 우리가 학생이라 아직 잘 구현을 못해도 이렇게 잘만 만들면 얘네보다 훨씬 좋은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아 얘네가 정말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안 됩니다 그런 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좀 여러분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거를 현재 기존 제품보다 이런 게 좋다는 걸 나타내줘요. 기술적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냥 네. 더 작다, 접힌다, 맞습니다. 뭐 싸다, 편하다 이런 거는 전혀 그렇게 퀄리티적으로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컨텐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걸 지금 해줘야 돼요. 저희 좀, 네. 네, 저희가 앞으로 왜냐면 이 프로젝트가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정말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발전하면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가 문제인지는 파악이 됐어요. 각자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 일단은 현재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제가 실제로 사람 모습을 관찰하면서 본 가장 큰 어려움은 잘 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본인들 제품이 왜 문제가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하면 된다는지를 알고 있느냐고. 일단은 제가 담당한 부분 중에서는 일단 먼저 저희가 일단 추진을 36V로 하고 있는데 36V로 했을 때 너무 많은 전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전압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저희가 가진 배터리에 대한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배터리 팩이나 이런 모듈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해서 제작을 해볼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정확히 작동을 하진 않잖아요. 원하는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고